우리 고객님 모발이 굉장히 기시죠? 네, 지금 아쿠아 프리드레이로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보시면 친수성 곱슬이에요. 친수성 곱슬이세요. 이렇게 들어서 손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는 점처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운전자들한테 신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발 진단을 샴푸를 하고 나오셔서 보시면 이게 한 3분의 2에서 모발 중간, 모발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는 손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C3에다 아쿠아프레트 A 세포풀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짓이세요. 한 2년 동안 모발에 매직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C2에다가 C1을 20% 넣고요. 아쿠아프레트 A 세포풀을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빗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뜸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링키 나신 게 보이나요? 네. 링키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피카는 연화도 전처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이 반짝거리죠? 네, 차분하면서 손상됐던 모발이 네,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별 개선 쪽으로 또 곱슬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자 천천히 점을 돌리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렇게 결 개선된 게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반짝거리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120도가 아니라 그냥 90도 두피에서 직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13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한번 살짝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45도 하나 둘 셋 살짝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 다음에 살짝 들어주세요. 옆으로 빼세요. 이렇게도 뿌리가 많이 살지만 자 그대로 16mm 더블입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글러브가 하늘을 보면 90도예요.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예, 더블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분 건조하시고요. 매직기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악성 우리가 강한 곱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시면 굉장히 잘 펴지고 있습니다. 윤기 나는 게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잘 펴지고 있습니다. 편하게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